조지훈님, 영업을 하시고 영업을 처음 도전하려고 합니다. 멘탈을 강하게 해서 상처받지 않고 큰 수입을 얻으며 롱런하고 오길 희망하며 노력 중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런 그 생각 많으세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또 안 나오는구나. 강의를 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이제 영업을 해요. 영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영업을 왜 하죠? 돈 벌라고. 그럼 일반적인 월급쟁이와 영업의 차이는 뭐죠? 일반적인 월급쟁이는 내 시간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자, 근무 시간에 따짓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내 시간 판 거예요, 그 사람한테. 8시간, 10시간을 판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이 되는 게 더 이상 너무 그 고용주가 너무 많이 달라 그러니까 딱 요거 시간만 파는 거야. 더 사면 더 내라 이거지. 맞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일 잘한다고 두 배로 주진 않아요. 이제 계약된 금액만 줍니다. 내 시간의 가격을 판 거예요. 영업은 그렇지 않죠. 책상에 앉아서 물론 뭐 콜센터 영업도 뭐 영업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큼 수익이 업될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누가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많이 벌 수 있는 이 리미트가 없다.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특징이죠. 대신에 왜 어려워요? 영업이 왜 어려워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설득해야 되는 거 때문에. 네? 설득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설득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절이 어려운 거지. 거절 때문에 힘든 거지. 아예 하면 다 가입하고 다 사면 누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영업이 있어요? 자, 거절이 없는 직업 있어요? 없습니다. 아, 있어요. 영업은 아니고 그 판매지. 그냥 달라는 거 주는 거. 캐셔. 편의점. 네,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달라는 거 담배 주시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찾으면 갖다 주고. 편해. 근데 편의점 알바가 억대 연봉 받는 사람 있어요? 없죠. 최저임금을 받죠? 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자, 편하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차이. 얻는 게 있으니까 잃는 게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답을 드릴게요. 영업을 처음 도전하는데 잘하고 싶고 롱런하고 싶고 그럼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잘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따라하면 돼. 제일 핵심이에요. 분명히 그 조직 안에 그리고 어떤 영업 조직이든 매니저와 뭐 이런 멘토들을 정해줘요. 힘드니까 이 사람한테 배워라. 맨 땅에 헤딩하는데 가지 마시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항상 매니저든 뭐든지 정해 붙여놓는다고 이렇게. 그럴 때 잘 만나야 돼. 내가 고를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근데 누굴 붙여주더라도 오케이 그건 그거고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누굴 멘토를 삼는 거고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런 롤모델을 만들어줘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사가 되고 싶을 때 희한하게 이게 쇼스트 출신들 이런 연예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저는 딱 인정했어요. 누굴 배울까? 누굴 따라할까? 했을 때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영곤 박사님이 오고 계시는데 엄청 강의를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버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 사람 껌딱지가 붙어서 배워야지 하고 그분 옆에서 배우는데 잘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줄까? 아니 가르쳐주긴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아요. 수천 명이 그분 옆에서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다 바글바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정한 당신의 클론이 되고 제자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그걸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매일 그분 홈페이지에 가서 아침 6시 반에 그것도 그냥 올리는 사람보다 튀려고 108배를 하고 글을 썼어. 이거를 3년을 했어. 근데 그분이 알까 모를까? 알겠지. 당연히 알지. 아니, 100일만 해봐. 알아요. 100일, 어느 또라이가 매일 나한테 글을 쓰는지 누가 모르겠어. 처음에 스토커인 줄 알겠지. 근데 꾸준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글만 계속 올려. 그냥 글만 계속 올려. 잘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존경하고 올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딱 나타났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겠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돼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돼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컸어요. 이영근 박사님이 키워주셔가지고 많이 키워준 것도 아니라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발전을 해. 꼭 그분이 안 키워줘도 돼.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그분의 강의를 듣고 흉내를 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직업이든 특히 영업은요 반드시 멘토링이 필요하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딱 붙어갖고 그 사람을 따라하시면 돼요. 굳이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내가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따라한다는 모습을 계속 존경한다는 표시를 한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물어보면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